네, 중동의 긴장 고조에 따라 국제 유가가 다시 80달러 선을 돌파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40.53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3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는 35.31포인트 각각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13일 생산자 물가지수와 14일 소비자 물가지수, 15일에는 미국 소매 판매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